안녕하세요. 루나 시작하는 캄팔로입니다. 가성비 좋은 멋진 전기 산악 자전거 하나 구매하시려는 분들, 오늘의 주인공 세파스 리본 어떠신가요? 자전거는 페달을 열심히 굴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 더 편하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기 모터가 자전거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누구든 더 멀리 여행하고 더 거친 환경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친구는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전기 MTB 라이더는 평온합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평지 코스 100에서 200km 정도, 오르막에서조차 50km 정도는 모터의 지원을 받아 급한 오르막도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자전거가 나왔는데 이걸 안 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시마노, 구동계 부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시마노에서 만든 가장 최신의 전기 시스템 EP 시리즈는 고작 2.7kg이라는 가벼운 무게임에도 파워와 케이던스 범위 그리고 변속 기술에 있어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시스템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모터입니다. 현재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전거에 부착된 속도 센서를 통해 실시간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DI2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 지능형 변속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알아서 가벼운 기어로, 내리막에서는 무거운 기어로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 소모를 유도하고 보다 편안하게 장거리를 주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 물론 이건 전자변속 시스템인 DI2와 호환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뛰어난 전기 모터가 바로 이 시마노 EP8입니다. 세파스라는 회사는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로드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세파스 리파인드로 너무나 잘 알려진 회사이며, 러너나 클라이머 분들에게도 100% 고글 및 아미노 바이탈 등 다양한 용품으로 국내 자전거 및 아웃도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세파스에서 어떤 라이딩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여행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세파스 리파인드라는 성공에 이은 세파스 리본이라는 전기 MTB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상의 품질과 퍼포먼스를 모두 지향하는 세파스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 풀 카본 프레임, 앞서 설명드린 시마노 EP8 드라이브 시스템, 누구나 인정하는 상급 MTB 구동기인 시마노 데올의 XT 장착, 그리고 폭스 퍼포먼스 서스펜션 포크까지 탑재한 고성능 전기 MTB가 출시되었습니다. 리본은 탑튜브 상단 깔끔하게 수납되는 전원 스위치, 좌측에는 어시스트 스위치 유닛으로 실시간 전기 지원율을 변경할 수 있고, 중앙에는 사이클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라이더가 실시간으로 현재 시간, 지원율, 배터리 잔여 등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어시스트 시스템은 시마노 E튜브 어플로 맞춤화할 수 있으니 시마노 EP8 드라이브 시스템은 정말 우리가 바라던 딱 가볍고 뛰어난 최신 전기 모터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전기 MTB에서 모터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니 조금만 더 스펙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무게는 2.6kg으로 경량 모터에 속하며 이에 반해 85Nm라는 상당히 높은 토크 파워를 보여줍니다. 마그네슘 바디로 열 배출을 신경 써서 더운 여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이렇게 내부에 2피스 고회전 토크 센서로 현재 라이더의 파워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이후 내부 기어 변속 시스템으로 강력한 모터의 힘을 적절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모터만큼 중요한 배터리의 스펙을 보자면 630Wh의 배터리 용량, 완충에는 6시간이 걸리며 IPS5 방수 등급을 획득했고, 배터리 탈착이 가능해서 식당이든 숙소든 무거운 자전거 자체를 들여놓을 필요 없이 배터리만 딱 컴팩트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세파스 리본에 들어가 있는 이 EP8 시스템 모드는 3가지. 에코 모드는 평지에서 아주 낮은 출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해줍니다. 싱글 기준 83km까지, 평지 포장도로 기준 무려 277km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주일 넘게 시승을 하면서 이거 배터리 절반을 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타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요. 중간 단계인 트레일 모드는 2-5% 정도의 약한 오르막에서 쓸모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방을 달고 여행 패킹을 해서 바이크 캠핑을 다니거나 국토 종주를 다닐 때 이 리본이 유용한데요. 약한 오르막에서 마치 평지처럼 유유자적 오르막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도 자전거가 무거워도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죠. 주행거리는 싱글 기준 44km 정도, 포장 평지 기준 136km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하루 100km 정도 움직이게 될 국토 종주에는 정말 어지간하면 배터리 걱정 없이 트레일 켜놓고 쭉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출력을 내는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10%가 넘는 강한 오르막에서 유용한 이 부스트 모드는 높은 배터리 소모를 일으키지만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에 반해 상당히 강력한 모터인 EP8 그 토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이 오르막을 이렇게 쉽게 올라간다고? 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MTB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 자전거는 사실 적절한 기어비 선택과 라이더의 적절한 페달링이 뒷받침되어야 정말 오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건 바로 시마노 데오레 XT 구동기죠. 세파스답게 어디 하나 장난치는 거 없이 정말 모두 풀 XT 등급을 넣어주었는데요. 1x12단 구동기를 통해 가볍게는 45T부터 무겁게는 10T까지 12장의 기어 단수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특히 전기 MTB는 거친 싱글도 타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파스 리본은 장난치는 거 없이 풀 시마노 XT 구동기인데요. 브레이크 또한 데오레 XT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제동력에 영향을 주는 브레이크 캘리퍼, 여기에 M8120, 그러니까 4피스톤 구조의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에서도 승용차는 1P나 2P 브레이크를 사용하지만 고성능 스포츠카에는 4P 이상을 사용하는 거 아시죠? 사실 자전거에서 바퀴 접지력 때문에라도 이 정도 고성능 브레이크는 그렇게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뭐 좋은 거 넣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은 우리가 다 아는 그 피직에서 전기 MTB 전용으로 개발한 안장이 장착됩니다. 요즘 대세인 짧은 코 안장 디자인에 뒤가 살짝 올라가 있는 구조라서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좋았네요. 하지만 약간 좀 미끄러운 편이기도 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패드 바지를 이용한다면 장거리 안장통에도 큰 불편은 없을 거예요. 산악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품 바로 서스펜션은 폭스사의 34 퍼포먼스 샥이 달려 있습니다. 110mm라는 충분한 트래블을 확보한 에어샥 그리고 핸들바에 달려있는 리모트 락아웃 레버로 언제든 비포장해서 부드럽게 매끈한 포정도로에서는 단단하게 조일 수 있습니다. 육중한 전기 MTB에 걸맞는 적절한 폭시샥을 달아두어서 승차감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세파스 리본의 색감은 세련된 블루 컬러의 원더 네이비 그리고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램블 그레이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사이즈는 S 사이즈와 M 사이즈 두 개로 나왔고 라이더의 신장에 따라 163에서 175 정도까지는 S 사이즈를, 172에서 183 정도까지는 M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S 사이즈, M 사이즈 구별 없이 바퀴는 모두 29인치 휠셋 넣어준 점 칭찬합니다. 세파스 리본은 완전히 거친 산악 지형을 주파하기보다는 도심 속 이동 또는 여행을 위한 자전거로서 활용되면 적합한 자전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 뒤, 옆 다양한 곳에 가방을 달아서 국토 종주, 바이크 캠핑, 자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599만원, 하지만 현재 이벤트로 51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마노 EP8 모터에 630Wh 배터리, 그리고 다른 샷과 부품을 고려할 때 500대 초반 가격에 이 정도 자전거라면 정말 가성비 그 자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무게 또한 21kg이 채 되지 않거든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산타페 정도 크기의 SUV 넣어두고 이동할 수 있는 무게와 크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넣어두고 다녔어요. 시승 기간 내내 이동할 때. 멋진 전기 산악 자전거 하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세파스 리본 이 제품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성수벨로와 하이템 바이크에 방문하시면 시승이 가능하고요.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리뷰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라이세이브 라이세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